성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정재열입니다. 오늘 대입질문 이슈를 진행할 예정인데 질문 주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대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배제한 채 교육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안내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2011년, 즉 지금 고3 학생들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부에서 2022 대입 개편안과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내년에 실시되는 2022 대입에서는 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우선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건데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 그리고 대학에 해당하는 것은 평가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세 번째는 대입 전형 구조의 개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에서 첫 번째 개선 방향은 이 부모 배경 그리고 외부 요인 차단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 방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이 이 변화였습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는 평소에 기재할 수 있었던 것들이 기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재를 하더라도 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변화였고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건데 2022 대입부터 2023까지는 문항 및 글자 수가 축소되고 2024 대입에서는 폐지가 됩니다. 이 교사 추천서는 2022 대입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 거는 첫 번째 교과 활동입니다. 이 교과 활동은 우리가 교과 세부 능력 및 듣기상, 즉 교과 세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과목당 500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와도 과목당 500자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교과 습득 같은 경우는 3년간 30명에서 40명의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이 해당 학생에 대한 수업에서의 기록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 매우 신뢰도가 높은 전형 자료입니다.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행동분석의 종합의견도 보면은 연간 500자로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급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관찰하여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의견인데 이 추천서가 없어지는 2022 대입부터는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추천서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역시 500자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현재 정규와 자율동아리가 기재가 가능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스포츠 클럽 활동 그리고 소논문 기재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 대입부터는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 30자만 기재가 가능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 명만 기재 가능하며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2024 대입부터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위반형되며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부분을 살펴보면은, 봉사활동, 현재 고3은 연간 500자와 그리고 실전 및 특기 사안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 2023학년도에 해당하는 현재 고1과 고2는 특기 사안은 기재할 수 없고, 교내외 봉사활동 실전만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개인 봉사활동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A에 반영이 됩니다. 진로활동그룹은 연간 700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현재 고2부터는 진로희망 분야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상경력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교내수상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2부터는 교내수상이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이 되고 이마저도 2024 대입에서는 수상경력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독서활동은 독서명과 저자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24에서는 독서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재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확인은 꼭 해야겠죠. 지금까지 대입 전형자료로서 학생부 기록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단계적 폐지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재금지사항 검증이 강화되고 분리조치도 철저해집니다. 2022에서 2023 대입에서는 문항 및 글자 수가 축소하고 2024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재 방법이 사실중심 교재식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 가능하게 서술형으로 기술되도록 하고 재학기간 중 각각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을 수도로 한 1번과 2번 문항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배려 나눔 등에 관한 실천 사례를 수도로 한 3번 문항은 이 학생의 개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건 추후 개선안을 거쳐서 또 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번이 1000자, 2번이 1500자였던 문항은 1500자로 3번 및 4번 자율 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글자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표로 한번 보면은 1번과 2번 문항이 합쳐져서 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 동기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1500자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3번 문항은 이건 예시고 연구를 거쳐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 전형을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교 대입 전형자료 공중성 강화의 두 번째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입니다. 학생부 등의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의 평가 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중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교회 경시대회,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 뭐 이런 인증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내할 사항은 대학에 관련된 건데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형 운영의 투명성 강화인데 이는 평가 과정에서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고 평가 기준 공개 및 전형 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볼 것은 고교 블라인드 평가 확대입니다.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 고교 정보를 제외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원래 면접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서류 평가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여 고교 정보의 평가 반영을 차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부 평가 기준 공개인데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을 공개합니다. 이 대기업과 함께 평가 기준 표준 공개 양식을 개발하여 대입 정보 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모집 요항에 평가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 평가 단계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선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학 종합감사 시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점검 목록을 추가하고 외부 공공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공시를 확대하여 전형 유형마다
고교 유형 지역별 선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형 운영의 전문성 강화인데 이것은 대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시화입니다. 아래 있는 내용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평가 전문성 확보는 평가 세부 단계에서도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및 서류 평가 시 전임 사정관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평가 시간 확보는 1인당 평가하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이 평가자별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로 이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를 유도하고 입학사정관 교육을 통해서 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제 대입 전형 구조의 개편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학종과 논술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자는 것과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이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회통합 전형을 이제 법제화해서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된 거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학종과 논술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완성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16개 대학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16개 대학의 선정 기준은 이 학종 논술 전형이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45% 이상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이제 고교 유형, 사교육 등 외부 영향력이 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것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능 체계가 마련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15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 학생들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능 체계가 이제 마련이 돼야겠죠. 이 표는 이번에 발표한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있는 16개 대학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대부분 대학교가 수능 위주 전형을 40%에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평균적으로 29.65%에서 37.9%로 수능 위주 전형이 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은 약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전형을 신설한 학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고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4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이에 맞춰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이제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이제 문제풀이식 대학교 논술고사에 기반해 둔 그 전형을 이 폐지를 이제 유도하고 그리고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 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유도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표로 요약해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즉 고3은 현행 서식과 같지만 2022, 2023 대입 즉 내년부터는 서식이 간소화되고 글자 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현재 중3 학생들이 실시하는 2024학년도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2019년부터 2019학년도 고1부터 개선된 생활기록부가 현재 기재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22학년도 대입에 반영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2022 대입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고사 아까 얘기한 건데 이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는 2022부터는 폐지, 그리고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됩니다. 이번 표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건데 2021학년도 즉 지금 고3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약간 확대를 유도하였는데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재정 지원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수능에서 전형 이제 공통 과목이 주였고, 이제 탐구 과목에서 선택이 있었는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공통, 독서와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화법 과정은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1과 수학2를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크게 변화가 없고, 탐구 과목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계열 구분 없이, 택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 대학 입학 전형을 확실하게 살펴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 계열 구분 없이 택이가 아닌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한 내용을 요약한 건데 2022학년도 이후에는 이 다수의 입학사정관 평가가 의무화되고 평가 기준 공개가 확대가 유도되고 부정 비리 제재 근거 법규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 대입 전형별 고교 유형 지역별 학자 수가 공시하도록 하였고 면접 구술고사는 이제 대학이 자율이지만 최소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논술 전형도 최소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대입 제도의 얘기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메일 주소 남겨놨을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으신 분은 여기 메일에다가 질문 사항을 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